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박혀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재백서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모릅니다. 모릅니다. 전혀 제가 이 건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시가 있었다. 네. 비서실에서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그건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과정은 잘 그것도 모릅니다. 잘 모르시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네. 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지 못했습니다. 사모비리락입니다. 알지 그렇죠? 또 우연의 못했습니다. 일치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김진자! 국민 앞에서 겸손해주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나오십시오!